뭐 어디 은행에서 하나요? 어떻게 저기죠. 계좌로. 계좌? 아, 선생님 주식 계좌로? 네. 그냥 환전만 해놓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도 종목처럼 나와요, 종목처럼. 이 우리가 저, 상품 같은 거? 예. 그걸 갖다 얼마라고 돼 있으면 딱 사면 되는 거예요. 상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 개 있더라고. 그걸 상품처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생상품 만든 거 그거 샀다는 얘기죠? 예. 달러를 실제로 산게 아니고. 매매하기 편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돈못 버는 게 아니라 장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해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철저하게 이제 그때그때 흐름을 따라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하일회 노복할 때 복장 가방. 언제 돌아오나? 아유, 뭐 택화역이 말하자면 어렵겠어. 나왔어요. 노복이 언제 올까? 아유. 택화역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택화역 이렇게 되고, 동한 게 없어요. 이건 공망.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오는 뭐예요? 오는 저기 복신이요, 복신. 아, 복신. 예. 그러니까 노복이라는 건 옛날에 재물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인으로 일하는 거는 저기가 아니죠. 종살이 하는 거. 내가 네. 월급 받기를 회경 받기라고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거는 손으로 보나요? 그건 이제 저 수화로 봐야 되겠죠, 수화. 아, 그렇죠. 손. 근데 이제 그 집안 대대로 저기 노복을 부리는 사람들. 세경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노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 재물같이 취급을 한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사람 없지. 염전에 가면 있죠, 염전. 예, 이렇게 돼서 노복이 재물, 요게 이제 재성, 용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보는 순간에 공망 맞은 용신이니까 이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것만 봐서 공망 위에 있는 복신을 써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약해, 지금. 응? 해월의 갑자일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써먹는 거지, 뭐. 이거 못 찾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순공이냐, 공망을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망이냐, 아니냐를 볼 때, 여기 저, 극하는 게 많은 못 써먹는다고 했고, 생을 받거나, 어떤 힘을 받고 있으면 써먹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떻게 충 받고 있고, 여기서 극 받고 있죠? 이거는 노복이 아마 이건 저, 도망을 갔거나 못 오는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노복이 언제 올까를 묻는다. 삼효해수 형제 효화의 복신 오화가 용신이고, 일주 자수와 해수 월간의 극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당하고 있으니, 그 기륭은 어떠할 것이며, 언제 도하겠는 걸 물어봤는데, 세공자, 속지,
우속축 동이 극세라. 월가일이 극한다 이거죠. 기신 해수가 공망을 당하였으므로 기라고. 이거는 이거는 극하문 온다는 또그 논리 가지고 해놨구나 이거. 그 기신 해수가 공망을 당하였으므로 기라고 기신 구신자 봉공즉 길 필이 순내에 올 것이라고 하였던 바 과연 기사일에 돌아왔다. 사일자는 사화로서 역시 오화 용신과 한편이 되어 사화는 오화 용신을 극하는 해수를 충고시켜 은복된 오화 용신을 노출시키는데 그런 무슨 역할을 말인지 하였다. 하나 이게 써놓고 또뭔 말인지 이렇게 아우 심하게 극당하면 이게 못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신 지저저 공망 지하에 있는 복신은 올 수가 있다고 해놨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논리를 갖다 해놨네 또. 복신은 공화복신 이어 인발 그랬잖아요. 그 논리 갖다가 들이댄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인일 저 갑인일이라든가 돼가지고 생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물어본 게 뭐냐 하면 행인점, 갔는데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봤으니까 극당하면은 돌아오고, 상대방이 나를 극하면 빨리 오고, 내가 상대방 극하면 못 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내가 얘를 극하니까 온다고 이런 논리들이 된 거예요, 지금. 용신을 써먹냐, 못 써먹냐, 그걸, 그 얘기를 하다가 이걸 왜 집어넣었어? 자, 이거는 모르겠다. 노복의 점을 물으니 제가 용신이 되고 이 점은 행인점으로 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인점은 세요가 공망에 임하면 속히 돌아오고 응이 공망이 되면 오지 않는다. 또한 세요가 응요를 극하면 오지 않으며 용신을 극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점에서 세요의 형이 임하였으니 공망에 임하였으니 돌아오는 것이다. 근래 뭐하러 여기서 공망이고 어쩌고 얘기를 해. 용신이 극해가지고서 그래서 하여간 돌아왔대요. 이것은 이제 행인점식으로 했죠.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망이면 못 온다 그랬다고 또 행인점에서도. 내가 공망이면 온다 그랬나? 상대방이 공망이면 못 오고, 내가 공망이면 오고. 상대방이 나를 극하면 오고, 내가 극하면 못 오고. 여하튼 여기서 5일, 4일날 돌아왔어요. 이거 충하면서.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됩니다. 점을 이렇게 쳤는데, 내 자식이 언제 올까를 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거나 그런 거 아닌데, 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언제 올 건가를 쳤다. 그러면은, 응기일료 때 잡아주면 되죠, 그런 거는. 점을 어떤 식으로 쳤나 모르겠네. 다음에,